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클라스는 네, 뉴스 클라스. 네. 네, 오늘도 세 가지 주제를 갖고 나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경찰에 의해서 1년 만에 네.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아, 1년 만에 이게 무슨 일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네. 정황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성남 FC 축구단이 있었죠. 성남 시민구단이죠. 네네. 그 시장이니까 이제 그 법인의 이제 대표가 됐겠죠. 2014년부터 16년까지인데 두산 건설로부터 55억 원의 광고 헌금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주장입니다. 네. 근데 그 대가로 두산 그룹이 분당에 가지고 있던 3천여 평의 땅의 용도를 변경시켜서 그 대가로. 55억을 받았다. 55억 원이죠, 정확하게 네. 보니까. 광고 훈금인데. 성남 FC 그 축구단. 그렇습니다. 보통 그 후원을 안 하면은 성남 시민의 돈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후원금을 네. 하고.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네. 이것이 2011년 9월에 경찰은 무슨 뭐 뇌물 이런 거는 증거 불충분이다. 수사 끝! 했거든요. 네, 3년 동안 뒤졌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제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러다가 검찰이 이 사건을 받아가지고 이거 보니까 문제가 있네. 그래서 정권도 바뀌었네. 다시 한번 수사해봐. 수사했어요. 예. 경찰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거 새로운 진술 나왔고 새로운 정황 나왔고 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네. 이거 구속해야 됩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자, 그러자 이제 얼굴 웃으세요. 어이가 예. 없어요? 네, 어이가 없죠. 네. 자. 정말 경찰, 우리가 경찰의 수사 독립을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네. 이런 식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면은. 예. 우리는 1년 뒤에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경찰이 내린 수사 결과를, 이게 정권이 바뀌면은 결과도 달라지겠구나. 또 새로운 정황 나오겠구나. 결국은 이재명 틀기는 인디언 기우제 제사 지내는 방식. 다시 말하면은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면은 결국 맞는 거예요. 뭐 한 게 올 때까지 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혹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 왜 우리 대한민국 경찰마저도 지금 이렇게 1년 만에 전혀 상황을 바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에서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그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건 찾지 못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쟁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 쟁점은 이 55억 원 광고 후원금이 이재명 당시의 대표 FC 구단에 대표의 개인 이익이냐, 아니면 성남 시민의 이익이냐, 어디 이익입니까? 개인의 이익입니까? 그 착복하지 않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럼요. 예, 그런데 경찰은 그거 개인의 이익이라고 했어요. 정치인의 이익이라고. 왜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 법인이니까, 법인이니까, 법인 대표니까 네 이익 아니냐. 뭔 자, 소리 하고 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장 군수님들. 예. 이런 데 대해서 후원금 받으면은 전부 다 개인 이익이 된 겁니다. 이제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법리를 찾아서 적용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의 정황이 뭐냐면은 네. 이 일반 국민이 결국은 이익을 받은 그 자체가 시장에 국민들이 뽑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시장한테 이익을 줄 수 있게끔 이재명을 뽑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책임은 누굽니까? 성남 시민들 책임인 거예요. 이제 논리가 쉽게 말하면은 단체의 이익이 네. 개인의 이익으로 기소된다고 얘기하면은 성남 시민들이 이를테면 큰 행사를 해가지고 큰 상을 받아서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재명의 이익이에요. 성남시 오케스트라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네. 대 히트를 쳤어요. 세계적으로. 상을 받아서 네. 그런 기업에서 후원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건 이재명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민선이라고 하는 그 가치.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뽑는지 그 대표가 어떤 이익을 공유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중앙집권제 국가에서 길들여진 공직자들의 자신일 뿐이에요. 그걸 이제 제3자 뇌물죄로. 그래서 제3자는 개인적인 이익은 아니지만 보니까 이거는 구단의 이익이네. 구단의 이익은 결국은 이재명 개인의 이익은 아니지만은 당연히 정치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이익을 받은 거네. 제3자 이익 뇌물 공유. 그거 어떻게 찾아냈어?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찾아냈겠지. 그럴까요? 네. 한동훈 장관 바빠서 글쎄요. 알아서 다 찾아낸 겁니까? 네. 야, 참.
이거 어이가 없겠네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가 이렇게 마이크 대니까 또 뭐 제가 잘못했답니까? 아마 이재명 교수는 이재명 대표는 아마 끝까지 4탄, 5탄, 6탄, 7탄, 8탄 넣을 때까지 아마 틀 겁니다. 네, 이거 아.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했군요. 아, 그렇습니까? 이재명 죽이기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 박사님하고 똑같은 네. 4탄, 5탄 아니 몇십 편이 더 나올지 모른다. 아, 근데 지금 그런 이거야말로 상황... 인디언 기우제가 아니겠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딱 그런 식인데 네. 이거를 이제 딴 이제 혹시는 네. 경찰도 보니까 어제 넣은 해명이 법원도 1심, 2심, 3심이 있지 않느냐 그래요. 근데 그걸 경찰이 그런 주장을 해요. 저는 이 경찰의 차질부터가 의심이 돼요. 입법부는 삼심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경찰 수사가 1심, 2심, 3심 수사랍니까? 그래서 예. 경찰은 독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사법부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경찰은 경찰이 아닌 거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경찰의 논리도 군색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입장이 바뀐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또 오늘 일부 신문을 보니까는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전 정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전 정부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결론을 내야 되죠. 이전 정부에 있었던 것이 새 정부에서 바뀌고 있어요. 그럼 이 새 정부의 논리는 뭐냐? 앞으로 5년 뒤에 정권 바뀌면은 또 바뀔 겁니다. 이것을 법치고 이것이 상식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날의 법치와 상식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대목을 이번에 짚어본 겁니다. 아, 참 정치보복도 이런 정치보복도 좀 비슷하게 좀 하라 그러세요. 네, 네. 격식에 갇혀서 정치보복해야지. 네. 이거 내용도 없는 거 계속 정치보복하면은 이거 지나가는 소가 웃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재판부가 이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양식은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논란을 할 때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이렇게 짚었습니다. 헤럴드 경제의 사설 내용을 네. 보시면은 예. 이번 추석 민심은 여야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아, 사면 초호의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당판을 초월한 여야 협치가 필수다. 네. 만에 하나 민심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국회가 파행된다면은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접어야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다. 전쟁은 여야가 할 게 아니라 대외 경제 환경과 벌여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재명의 유죄 문제는 이제 법원에서 받아주면 될 문제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귀한 시간에 또 일부 방송 보면은 하루 종일 얘기합니다. 어제 KBS 9시 뉴스를 제가 오래간만에 봤는데 아 보셨습니까? 야 이걸 갖고 10분을 하대. 예, 하루 종일 얘기.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오, 뭐 있네. 예.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KBS 9시 뉴스에서 정권 바뀌었다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 3, 4분. 네. 10분을 얘기했어. 10분. 이제 방송 계획한다니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네. 아, 우리 정치인은 아직도 이런 수준에서 5년마다 도도래표가 반복되고 있고 여야의 공수만 바뀌었을 뿐이지 정치의 진보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 민생은 어떠냐? 방금 헤럴드 경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은 여야가 할 게 아니라 대외 경제 환경과 전쟁을 할 때다. 이런 충고 아주 보수적인 신문사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소리만큼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귀하게 들릴 만큼 우리 정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한심한 국민의힘 비대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비대위인지 무슨 위원회인지 윤핵관 위원회인지 친윤 위원회인지 모르는데요. 이 주기환 씨라고 일기 비대위원이었죠. 이 사람 광주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20년 네. 직이다 해서 네. 아들이 저 뭐야 대통령실에 행정관으로 들어갔다 논란이 됐던 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기 비대위원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또 됐다가 네. 말이 많으니까 네. 그만둔 거 그만뒀어 또.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제 뭐 비대위원이 뭐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비대위원은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전당대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뭐 친윤이 몇 명이고 그런 거 시청자 여러분들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네. 어차피 정진서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고 네. 차기 전당대회는 친윤이 장악하기 위한 구도로 가는 겁니다. 네. 거기에 의해서 구식을 맞추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뭐 친윤이 몇 명이고 비윤이 몇 명이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누가 세팅을 하느냐 어떤 사람들을 세팅을 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이번에 주기환 전 검찰 수사관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이렇게 출세한 것도 처음 봤습니다.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관은 보통 자기의 아주 전문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검사들 나오면 변호사도 하면서 정치도 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관은 그건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 수사관이 이렇게 출세하리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주기환 전 검찰 수사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에도 비대위를 했었습니다.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신임 비대위원 6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또 포함이 됐어요. 네. 야, 대단하다. 뭐 하는 분이야? 자, 뭐 하는 분이냐? 1시간 30분 만에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퇴한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주기환 전 검찰 수사관 어떤 사람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임명으로 불러와 드린 분이야. 윤 대통령의 검찰 임명 대단하죠? 지금의 갑 중의 갑입니다. 그죠? 예. 지금의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광주 지금에 근무할 때 2003년 정도에 인연이 됐다고 합니다. 검찰들은 그렇게 임명을 샀습니다. 누누 라인 이렇게. 검찰의 정치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임명을 샀던 사람이다. 그때 수사관으로. 두 번째, 용산 대통령실의 6급으로 아들이 근무를 하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른바 사적 채용의 당사자입니다. 예. 그분의 아버지입니다. 네. 또 하나, 지난 6일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로 광주시장에 출마했었습니다. 네. 검찰 수사관이 광주시장에 대통령 친구니까, 대통령 인맥이니까, 뭐 친구는 아니겠습니다. 인맥이니까, 됐다가 떨어졌죠. 또 이번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영 비대위에서 1기 때 비대위원으로 있다가 또 2기 때 또 들어갔습니다. 조영하고 잘 안 돼요? 아, 모르겠죠. 알 수가 없겠죠. 예. 아, 이렇게,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예. 이번에 또 2기에 들어갔다가, 아, 이거 여론이 안 좋네. 그러면 또 여론도 안 좋은데, 이거 큰일 났네. 에이, 뭐 사퇴하지 뭐. 다음에 더 좋은 거 있을 거야. 하면서 한 시간 반 만에 사퇴했다고 하면은 네. 이 비대위원이 누가 구성했을까요? 정진석 위원장이 구성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두려우면은 조금이라도 여론을 의식한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이 사람을 뺐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폼이라도 형식이라도 국민의 뜻을 말이라도 이렇게 사탕 발림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빼고 난다면은 아 국민의 뜻을 그래도 신경 쓰는구나 할 텐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하든 말든 주기환 해 아들이 무슨 상이 해 일기 했는데 해 하다가 본인이 너무 무서운 여론 때문에 이게 큰일 났네 본인이 물러날 정도 된다고 하면은 우리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주기환 전 검찰 수사관의 1시간 반 만에 사의를 번복한 사건이다.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소식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물이 이 사람 아니? 판사 출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도 호남 출신이라고 또 해갖고. 아, 이거 호남 지분을 했었어요. 호남 지분으로 처음에 뭐 이용호 의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용호 의원이 안 싫다고 하니까 그리고 호남 출신 누구지? 오, 있네 주기환. 또 안 되네? 또 호남 누가 있어? 또 이 사람을 맞춘 거거든요. 뭐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비대위가 그럼 뭐예요 도대체? 지금 비대위는 아마 이러면은 내년 초 정도에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 세팅하는 작업이거든요. 네.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아, 결국은 친윤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예. 친윤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를 장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전쟁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그 생각만 갖고 있고요.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진석 위원장을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윤핵관으로 들어왔는데 그 비대위원들은 어떤 사람을 할까요? 뭐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누구누구 몇 명이다 뭐 탕평 인사다 그런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고 결국은 친윤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세팅을 정진석 비대위가 하기 위해서 형식을 갖췄다. 그중에 해프닝을 통해서 이른바 친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생생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사람들이 시장 나가서 시금치 한번 사보라 그래요. 이 사람도 시장 나가서 배추무 한번 사보라 그래요. 네? 채소 한번 사보라 그래요. 예? 지금 얼마인지. 예? 자기네들 권력 다툼과 권력 이해관계에만 충실한 이분들 시장 나가서 예? 폼 잡고 사진이나 찍지 말고 말이에요. 예? 한번 제대로 가서 한번 시장 한번 봐봐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인지. 예? 좀 얘기 좀 하세요. 그런 얘기 좀 박사님. 저는 그런 기대 안 합니다. 기대 안 해요? 예, 이런 사람들은 돈이 예. 워낙 많아서 시장에 갈 일도 없습니다. 그래요? 가면 가지 마세요. 가는 것 자체가 쇼입니다. 그런 거 보십시오 않아요. 그냥 가지 마시고 그냥 뭐 어떻게 하십시오. 네. 뭐 이 권력을 누리고 사는 거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들의 천하가 만들어졌는데 5년 동안 보장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윤핵관으로 뚫린 커다란 구멍을 원조 윤핵관으로 막으면서 마치 새로운 것이냐 분칠을 한다. 민중의 소리 사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다. 당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과 당의 지지율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다. 윤핵관을 배제하고 민생을 중시하는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다라고 언론에서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박상현 예, 박사님은 그렇습니다. 네. 그냥 해라. 네. 이제 우리가 원론적으로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시라 어떻게 하시라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지쳤어. 때로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시고 마음대로 하시고 마음대로 하고 책임을 지면 됩니다. 책임을 지면 되는데 다만 네. 경향신문 사설을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그래요? 경향신문 뭐라 그랬어요? 주기환 앞서 이제 검찰 수사 아닙니다. 주기환은 예. 절박함과 책임감으로 무장하면은 국민은 다시 우리에게 신뢰를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말을 예. 했다. 도대체 어디서 절박함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냐? 어디서? 당신이 1기 비대위로 오는 것이 절박함과 책임감이냐? 여권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인식에 절망감을 느낀다. 저는 딱 이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세 번째 주제 들어갈까요? 네. 이건 아주 즐거운 소식입니다. 네, 세 번째 목사님. 주제는 네. 우리 유 교수님께서 너무 이 화나는 얘기만 하지 말고 가끔은 좀 재밌는 소식을 좀 구해라 해서 네. 되게 신경 씁니다, 제가. 아, 그래요? 근데 진짜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네네. 종묘제례악이죠. 조선시대 때 네. 예, 왕들이 직접 종묘에 가서 제를 지낼 때 쓰던 이 음악입니다. 600년 동안 원본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제례 음악입니다. 네. 이것이 네. 종묘에서 울려 퍼진 것이 아니고 베를린에서 그것도 세계 3대 오케스트라라고 얘기하는 베를린 필이 협연을 해서 공연이 됐습니다. 무려 한 2,000명 정도의 베를린 시민들이 공연이 끝난 다음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립박수를 부렸다고. 와. 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종묘제례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 문화가 아무리 조선을 욕을 하고, 우리 근대를 폄하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제를 지낼 때 죽은 영혼을 달래는 제사가 아니고요. 죽은 선조들의 이 나라 백성들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를 지내는 겁니다. 네. 그 제례악이 베를린 필에서 협연을 했다는 소식인데 우리가 이 종묘 제례악에 대해서는 보니까 매년 5월 첫째 일요일 날 네. 종묘에서 종묘 제례악이 한 번 연주가 됩니다. 아, 지금도 예, 예. 누구나 가서 예, 보시면은 예, 예.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웅장한지 종묘 제례악이 왜 이렇게 절제와 네. 경건함의 미학인지 예. 거기다 더 나아가서 춤과 무용과 기악이 어떻게 어우러지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아마 충격을 받을 겁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힙합에 빠져 있는 우리를 볼 때 네. 너무 너무 흔들리고 너무 너무 고요하고 너무 너무 엄숙해서 이게 음악이야? 이게 음악의 원류였습니다. 종묘제례악 뭐 지금 기억나는 구절 있으면 한번 좀 구절은 제가 잘 그거는 구절은 뭐 읊어주세요. 이런 거기 때문에 잘하시네. 예 그런 것이고. 여기 좀 더 길게 오늘 즐거운 얘기하니까 이제 이것이 참 제가 보니까 이 외국인들 저는 이걸 보고 역시 독일은 음악의 본고장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아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이 조선을 침탈할 때 싹 다 없애라 그랬습니다. 조묘까지도 파괴하려고 그러는데 이 음악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것만은 지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만은 지켜라. 일본도 그 정도로 감동할 정도거든요. 여러분들도? 네네. 자, 예. 파이낸뉴스가 칼럼을 보니까 네. 서양 음악의 신장부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홀 무대에서 600여 년 숨결을 간직한 종묘 제례악이 울려 퍼졌고 네. 특히 공연 후에도 관객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20분간 끊임없는 박수를 보내 연주자와 관객 모두 음악으로 하나가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예. 또 독일에서 이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을 기획하는 네. 마티아스 앙트레라고 하는 사람의 논평입니다. 예. 연주자들의 등장부터 압도적이었다. 이런 건 처음 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또 춤이 음악을 방해할 것이라는 내 편견과 달리 춤은 마치 침묵의 음악처럼 음악과 함께 녹아들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동안에 현대 음악에 물들어 있는 독일인들에게 600년 전에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 제례, 제의 음악이 독일 베를린 필에 의해서 감동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훌륭한 나라고 문화의 나라인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네. 가는데 상업용 항공기를 타고 가고 거의 전용차도 못 타고 네. 내려서 어디 딴 데 가서 버스 타고 장례식장에 이동해야 되고 네. 끝나고 나서도 주요 정상들이 하는 영국 왕실에 수차하는 입소 전에는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네. 따로 어? 따로 처치하우스에서 네. 민주성이 아니라 네. 처치하우스에서 따로 리셉션을 갖는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 그 존경하는 부인 김건희 여사님과 함께 네, 네. 그거는 지금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 군림하는 군주가 된 거죠. 그럼요. 세계에 군림하는 군주이고 영연방 55개국을 신하로 거느리고 있는 제왕의 그 왕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영국의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가 다 영연방 아닙니까? 다 총독이에요. 그들을 대우하는 하는 정도의 장례를 보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들 수준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 식민지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뭐 가더라도 가서 뭐 세계에 장례 외교도 있으니까 간다고 하더라도 알고 가서 나라의 자존심만큼은 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몰랐을 것 같아. 외교부에서는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외교부는 알아도 뭐 대통령은 뭐 몰라도 괜찮죠. 뭐. 아니 그러면 적당한 사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뭐 특사나 영국의 총리가 총리도 있고 네. 아니 저 특사를 네. 보내도 되는 거고 네. 충분해요. 예의를 표명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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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좀 말씀할 거 들어봤는데 일본은 네. 갑니다. 기시다 가는데 나루히토 총리 왕도 가고 거기는 왕실 대접을 해준다는 거지 다. 거기는 같은 운명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영국의 왕이 죽었다. 일본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 가서 배우는 겁니다. 갈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왜 가나요? 누가 가자 그랬을 것 같아 나는. 아 누가 회초리 좀 하려고. 아 김원희 여사가 가자고 했다.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 이거는 네. 도대체. 네. 그래 조선일보에서는 뭐라고 보도했는지 알아? 이걸 VIP 2천 명이 나오는 지네들이 먼저 치고 나오는 거야. 이게. 네. 참. 하여튼 계속해서 자 환율 관리나 할 줄 이참에 쇼핑 여행하냐 뭐 계속해서 댓글. 채팅방에 글들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간대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네, 오늘 주제는 영국이 아니고 베를린이 이름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네, 베를린 피는 빈과 뉴욕 합해서 세계 3대 오케스트라고 쉬운 무대가 아닙니다. 이 무대에 우리 정묘제례학의 연주자들 또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기립박수 20분을 받을 정도로 한국은 위대한 2001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네. 우리 정세에 흐르고 있는 600년 전에 간직했던 제례의 음악이 어떻게 이거 세종대왕 때 전진 음악 세종대왕이 작곡한 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지금 채팅방이냐 박사님? 네. 박사님 좋은 얘기 해주시는데 계속해서 창피스럽다, 나라 망신이다. 아 그렇습니까? 얘들이 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대접도 못하는 부끄럽게. 예, 우리의 원형은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예. 네.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자, 박사님 그럼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